오늘 건설주가 아까 시황 확인해봤는데 건설주들이 좀 빠지고 있어요. 건설주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왔는데 건설주 요거 조금 움직임이 좀 둔화된 거 아니면 하락하는 거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젤리 대표님? 네, 사실 오세훈 당선인이 원래 일주일 만에 재건축 규제를 바로 풀겠다라고 해서 건설주들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좀 당선되시자마자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약간 보수적으로 바꾸시면서 기대감이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연초 대비해서 이미 건설주들이 30% 정도 상승을 했고 6개월 동안 상승폭이 한 60에서 80%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승을 안한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지면 사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여당, 야당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가격 급등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의 표심이 굉장히 그쪽에서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쪽으로는 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는 쪽으로 규제든 어떤 기존의 스탠스를 굉장히 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유가 상승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 때문에 지난 한 5년 동안 잊혀졌던 사업부, 건설주들이 사실 국내 주택 말고도 해외, 특히 이제 석유화학, 산업 쪽에 투자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들이거든요. 왜냐면 한때 이게 매출 비중이 5, 60% 정도가 넘었습니다. 5년 전 정도에요. 그래서 이쪽 매출이 아예 회복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명승 부사님도 건설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한풀 꺾였을 때, 이때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매수는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수익을 보셨을 것이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차익을 해야 되지 않나. 차익 실현. 어떻게? 예. 뭐, 이제 오르는 거를 보고 사서, 많이 이제 확인된 걸 사서, 큰 수익을 보는 투자자분들이 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뭐 서희건설, 이런 것도 좋게 봤었습니다. 벽산, 이런 이제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 기자재. 네, 그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돼. 벽산 같은 것도. 그래서 좀 매도해야 될 자리 정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클럽하우스에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우리 두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죠, 명승사님? 네. 또 저희, 뭐 카카오나 최근에 뭐 우량한, 뭐 HMM 같은 주식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샵 3772로 명승부사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아, 100원의 문자죠. 100원의 문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젤리 대표님도 역시 함께 버프에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거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클럽하우스 오늘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연결 상태가 약간 고르지 않아서 중간에 약간 멈추거나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청자분들 양해의 말씀 제가 전해드리면서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방은 여기서 일단 좀 이제 접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님 그리고 머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